이 영상은 제 개인 소장용이기 때문에 뭐 다른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은 크게 안 될 텐데 기념용으로 만든 겁니다. 태국 여행을 이제 작년 8월 달에 갔었고 이제 수완나품 공항 여기 도착을 했고요. 여기 지하철 있고요. 여기 지상철도 있고 지상철, 지하철 돈 따로 내야 되는 뭐 그런 곳인데 수완나품이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곳이고 여기 이제 빨간 곳 따라가다 보면 여기는 공항이 하나 또 있죠. 돈무안 국제공항. 여기는 좀 작다 그래요. 김포공항 느낌 이런 데라고 하는데 밤 12시가 종료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꽤 괜찮습니다. 그 늦게 도착해도 갈 수 있고요. 지상 1층에 가시면 뭐 택시나 버스 여기가 1층인데 이 바깥에 나가시면 택시 타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타는 것도 디지털로 해가지고 어디 어디 갈 건지 몇 명 탈 건지 이런 게 있어요. 따로 뭐 파타야나 다른 데 이런 데 가실 분들은 개인 택시처럼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좀 바가지는 있을 수 있는데 가격은 알아보시면 되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저는 이제 노숙을 한번 해봤는데 환전하고요. 환전 24시간입니다. 저기 지하 1층 지하철 타는 곳에 있어요. MRT인지 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슈퍼리치에서 환전을 하고 KFC에서 먹었던가요? 아무튼 여기서 스마트폰 충전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지하철 타는 곳 말고 입구 말고 다른 쪽 옆으로 들어가 보면 노보텔이라고 이제 숙박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비싼데 이거 하실 바에는 그냥 택시 타고 근처 숙박시설에 자고 오는 게 더 쌉니다. 여기는 이제 공항 출국하는 사람들이 있는 4층에 편의점 와서 좀 먹었고요. 편의점 특이한 거는 직접 거기서 데워줍니다. 거기는 우리 한국은 우리가 데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음식을 좀 특이한 점. 그리고 아까 말했던 파타야 버스 타는 곳 여기서 아침 8시인가 오픈하거든요. 그럼 표를 끊어가지고 출발 시간 나와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되고 아침에 식사를 여기서 스트리트푸드 먹었는데 쿠폰 바꿔서 먹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맛이 없는 걸 골랐는지 좀 많이 남겼어요. 네, 먹고 음료수 하나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스 탄 데는 여기로 나가면 길이 있는데 길 하나 횡단보도 건너면 거기 버스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물어보시면 또 알려주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 탄 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추울 정도.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 타고 가서 파타야 갔는데 148바트?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쌉니다. 이게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이거 사고 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되는데 파타야가 여기 있습니다. 공항이 여기 있고요. 파타야가 여기 한 2-3시간 정도 걸려요. 걸리는데 종점은 남부 터미널이고 북부 남부 터미널 다 있는데 중간에 한 2번 정도 세워줍니다. 중간에 2번 정도 세워주는데 파타야 한... 요 정도? 여기서 한번 세워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긴가? 네, 길에서 아마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그 위치는 네, 버스탑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확대한 게 여기고요. 두 번째가 여기 얘로 확대한 데가 여기 이렇게 됩니다. 빅시 파타야 남부요. 여기 근처 아무튼 여기 뭐 두 번 세워주는데 여기 따로 이제 이쪽이 첫 번째 세워준 데가 아마 이쪽일 거예요. 여기 북부 터미널 쪽 파타야 북부 터미널 여기로 도착 안 하고 공항에서 출발하면 남부 터미널로 도착을 하는데 남부 터미널이 어디냐면 파타야 여기 있습니다. 꺾이는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타야 타워 보이고 푸드마트 보이죠? 요 위에 쫌티엔 버스 터미널 있습니다. 여기가 남부 터미널이에요. 여기서 또 타고 가시면 공항까지 갈 수가 있겠죠. 푸드마켓 여기는 10,000원 이상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되는 비용 어느 정도인지 까먹었는데 그 정도 해야 카드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안 해준다고 해서 좀 더 샀었고요.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는 보통 이제 그냥 건너옵니다. 그리고 여기 쪽 보면 개똥이 좀 많습니다. 바퀴벌레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걸어 다니시면 이쪽에도 뭐 먹을 것도 있고 여기 환락가 같은 느낌? 낮에 가서 그런 건 모르는 느꼈는데 뭐 게이바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이쪽 내려가면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지도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걸어갈 수는 있거든요. 이쪽 들어가 보면 좀 살짝 좀 부자들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의 뭐 그런 곳이 좀 있고요. 이쪽 길. 네, 그리고 썽테우라고 해서 뭐 타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요.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서서 쳐다보면 세워줍니다. 여기가 아마 태국 중에 제일 쌌던 것 같은데 다른 치앙마이보다 더 쌌던 것 같아요. 타면은 여기 올라가서 이쪽 파타야 여행자 거리 보통 사람들 여기서 많이 묵죠.
북쪽 가시면 워킹 스트리트 있고 여기 뭐 팔라카인데 그냥 즐기기에도 좋은 것들이 많아서 꼭 뭐 이상한 거 아니더라도 네 그냥 가볼만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걸어갔고요. 2시간 좀 넘게 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갔는데 개똥이 많았습니다. 파타야 타워는 예전에 수학여행 갔을 때 갔을 법한 나쁘지 않아요. 시설은 좋고 오래된 곳 밥도 괜찮았고 놀이기구도 많고 사람 거의 없는데 단체 관광객 이런 거 많이 가더라고요. 네 여기 심심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 말고 좋은 데 많아요. 좋은 데 진짜 많은데 싸고 좋은 데 많은데 그냥 배낭여행 분위기라서 이런 데 갔고 점점 안 좋은 데로 가게 됩니다. 점점 어쨌든 여기 한 2시간 정도 걸리면 여기까지 가고요. 때는 뭐 특별히 한 거 없고 걸어 다니다가 중간에 여기서 한번 쉬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이네요. 에비뉴 파타야 여긴데 여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지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느낌? 여기 뒤에 뭐 학교도 있고 한데 여기 극장이 있어요. 극장이 있는데 올라가 봤는데 한국보다 더 쌉니다. 한국보다 더 싸서 뭐 보러 가실 분들은 한국 영화가 오픈 여기 상영 중이면 보러 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영어 뭐 잘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보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뭐 나중에 또 가긴 가는데 볼 거 별로 없습니다. 나이트 바자 트리타운 야시장 생각보다 그냥 쏘쏘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또 돌아다녔는데 별로 한 건 없고 여기 보시면 센트럴 파타야 있거든요. 여기 사람이 많아요. 여기가 아마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쇼핑몰입니다. 여기 이제 메시르원이라고 있는데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고 내부에서도 먹을 수도 있고 분위기는 한국에 있는 태국 음식점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깔끔하고요. 분위기도 유럽, 미국 어디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꽤 깔끔한 곳이라서 여성분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힐튼 호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 여기 비치 걸으시면 뭐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갔던 데가 좀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골목길 가시다 보면 엄청난 또 유흥가가 또 있거든요. 아마 여기 같은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잡아서 뒤쪽으로도 여기 다 걸어 다녀 봤거든요. 생각보다 사람 없어요. 뒤쪽에 그냥 그랬고 이쪽 가시면 이쪽은 거의 현지인 느낌 관광지 말고 그냥 현지 느낌 들게 보시려면 이쪽 괜찮고요. 이쪽은 유흥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그냥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여기도 중간중간 쇼핑몰이랑 이런 거 많아요. 뭐 빅시 엑스트라라던가 뭐 이런 거 있는데 현지인들 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도 대형 마트인데 꽤 커요. 꽤 큰데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뭐 그런 곳입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 밀집 지역만 사람 많고 나머지는 사람 없고요. 센트럴 마리나도 사람이 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고 거의 뭐 죽은 도시 같은데 밤에 보면 좀 조명이 있어서 괜찮아요. 여기서 뭐 먹기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런웨이 스트리트푸드 여기 그 비행기 하나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 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 코로나 때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알카자르쇼 여기 하는데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밥집이 있어요. 꽤 유명한 집인데 아 네 여기네요. 이거 한국 국기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요거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알카자르쇼 보러 오는 버스들 엄청 들어오는데 저 나대 갔거든요. 쏨땀 여기 다른 데는 좀 비리던데 제가 비린 거 잘 못 먹는데 여기 매우 상큼하고 맛있었고요. 여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국기 그려져 있고 한국 간판 있고 하거든요. 거기 가서 드시면 됩니다. 한국인들도 되게 많이 오시는 곳인데 아마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그런 데서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진짜 맛있었어요. 애기 입맛이긴 한데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 뮤직 페스티벌 있었죠. 뮤직 페스티벌 그래서 여기서 길에서 김도현 씨 밴드 같은 뭐 그런 좀 되는 것처럼 사람들 많이 따라 부르고 했었는데 매우 좋았습니다. 사운드 톤도 매우 좋았고 절대 꿀리지 않은 사운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쌀과자 요거는 맛있다 그래서 샀는데 저는 별로였고 요거 엄청 맛있었어요. 요거 돼지 껍데기인가? 그런 건데 그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파는데 저는 여기서 샀거든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거 많이 들고 싶었는데 크리스피 포크 네 아무튼 엄청 맛있었어요. 이거 애기 입맛이면 추천드리고요. 이런 건 길에서 찍은 건데 막 쓸데없는 거 그냥 막 찍어놨고 네. 여기입니다. 프라잔반 여기 진짜
진짜 괜찮아요. 여기 이쪽 부총 가실 거면 보통 이제 이쪽으로 가실 거면 이제 성태우가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면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중간에서 내리고 싶은 데서 버튼 있어요. 누르면 세워주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구경하시면 되고 중간중간 또 밥집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좋았냐면 뿌라짬반 나중에 사진 따로 찾아보시면 될 텐데 여기가 이제 도로고요. 도로 그다음에 이쪽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고 커피숍 있습니다. 커피숍도 되게 분위기 좋아요. 커피숍 바로 있고 이쪽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들어가시면 이제 도로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고 식당에 이쪽에 식당이 꽤 큰데 주방이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에어컨 방이라고 해야 되나? 유리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곳 있고 앞에는 테이블 이렇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음료수 따로 팔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는 야외입니다. 야외인데 예뻐요. 꽤 예뻐가지고 나중에 사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꽤 괜찮습니다. 여기 맛도 꽤 괜찮고 야외에서 드실 거면 이 밖으로 나가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갔는데 여기서 먹으라고 해서 그냥 먹었는데 여기 또 TV 큰 거 있어가지고 TV 보면서 또 먹을 수도 있고요. 이쪽 보면서 야외 나가면 밤에 가면 꽤 예쁘고요. 어쨌든 24시간이라서 친구들 데려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좋았습니다. 좋았고 다음 이쪽 뒤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79 이쪽에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 또 크게 있고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겠죠. 현지인들도 많이 가고 여행객들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닝글로리 시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맥주에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야채 식감도 있고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는 어쨌든 이쪽에서 성태우 이쪽 구간에서 이제 잡아서 타시면 되고 성태우는 보통 여기 파타야는 여행자 거리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파타야 20일 있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한 바퀴 돕니다. 계속 돌아요.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렇게 하는데 50바시였던가? 꽤 쌉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북부터미널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제가 갈 때 그 안 가더라고요. 북부터미널에서 제가 그 태국 쪽으로 갔었거든요. 방콕 여기로 갔었는데 운행을 안 해가지고 잡고 갈까 하다가 네 그냥 걸어갔습니다. 여기도 쓸데없이 걸어갔는데 더워요. 네 더운데 그냥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북부터미널에서 이제 가는 건 나중에 나오면 되고요. 아무튼 요날 이렇게 가고 다 돌아다녔죠 여기. 네 다 돌아다녔죠. 그리고 요쪽 가봤는데 큰 도로거든요. 볼 거 없고요. 아무튼 중간중간 또 구글 리뷰 보고 찾아가면 먹을만한 데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선착장 여기 갔는데 이쪽 가시면 워킹 스트리트 있거든요. 여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입구에 보면 팝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 이쪽 입구에 있고 뒤쪽 가면은 이제 락 같은 거 뭐 람슈타인이라던가 뭐 메탈리카 뭐 번조비 뭐 이런 거 하는 좀 살짝 빡센 음악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빡센 건 아닌데 그쪽 하고 있었고요. 중간에는 좀 유흥가 좀 심한 게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더 지나가시면 이쪽 선착장 있는데 선착장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점선 있잖아요. 따라가 보면 코란섬인데 하루 이틀 정도 뭐 액티비티 즐기다 오시는 분도 있고 한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또 관광지 푸켓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아마 연결된 게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지금 관광객 늘어나면 다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선착장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로 또 다 돌아다녀 봤는데 뭐 그냥 술집, 밥집 이런 거 많고 워낙 길거리에 마사지 반대도 많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걸어 다녀 봤는데 이쪽이랑 이쪽에 생각보다 그 술 마시는데 외국인들 꽤 많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 많이 있습니다. 이쪽 가서 뭐 음식 많이 드셔도 되고요. 길에 아무튼 파타야는 개똥이 좀 많더라. 이런데 잡다한테 좀 돌아다니다 보면 네 잡다한데라고 하니까 아무튼 길에 좀 개똥이 좀 많았고요. 오히려 바퀴벌레보다 좀 더 무서웠고 일단 마사지 받는데 너무 많아요. 엄청 많고 그리고 파타야에서 북부터미널에서 남부터미널에서는 여기 방콕역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여기를 왜 갔냐면 시미아버스 타고 그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이렇게 갈 때 그 심야버스 있거든요. 엄청 추운 거 이쪽에 있는데 가시려면 부프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파타야 21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썬테어 없으면 택시 잡아서 가시면 되고요. 저처럼 뭐 배낭여행 컨셉 아니실 경우에는 타고 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네,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고요. 기다리는 곳이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앞에 버스 오면 타고 가면 됩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있었던 걸로. 워킹 스트리트 숙소도 한번 이렇게 묵었었는데 센트럴 마리나 아까 말했던 여기거든요. 사람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여기 괜찮았습니다. 참새도 막 돌아다니고 푸드코트 파타야 마사지 쿠폰 한번 받아봤는데 너무 못하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또 팁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기 부프테미널이고요. 썽테우가 부산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얼마지? 네, 아무튼 시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모치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모치 터미널. 그래서 모치 터미널 이제 도착을 했죠. 출발은 여기서 해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서 방콕으로 쭉 올라가고요. 올라간 다음에 방콕 시내를 지나서 도시권을 지나서 모치 터미널로 가는데 여기 이제 여기 공원 있는 데거든요. 여기 짜뚜짝 주말 시장이라고 이제 나중에 가보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멈추는데 버스를 이쪽인가 세워줘요. 이쪽인가 세워주는데 버스가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이쪽으로 도착을 하는데 버스 타는 곳은 또 이쪽이에요. 그래서 가려면 조금 복잡한데 도착해가지고 제가 헤맸는데 실수로 나갈 뻔했습니다. 도착해서 여기 버스 내리면 이렇게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나가거든요. 오른쪽 나가면 택시랑 뭐 이런 거 기다려서 가는데 이쪽 가지 마시고 앞으로 쭉 가시면 여기가 이제 사람들 아까 오른쪽으로 갈 때 사람들 그 택시나 이런 거 타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쪽 말고 이쪽으로 가시면 아까 그러니까 버스 내려서 앞으로 쭉 가시면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정면이에요. 이쪽.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 유료니까 이쪽 가져가지 마시고 이게 버스 투 시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뭐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다 보면 편의점 보이고요. 왼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그 표를 이렇게 끊으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편의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버스가 여기서 서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 들어가시면 입구가 있는데 여기 화장실은 무료니까 여기를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괜히 돈 주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무료죠.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뭐 음식이랑 이런 거 그냥 좀 사 먹었고요. 버스 종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갈 때 버스가 보시면 치앙라이를 제가 이제 갔는데 1층 말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고가도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타셔야 됩니다. 2층 가시면 돼요. 1층이 아니고 2층 가도 이렇게 돼 있어요. 2층도 1층처럼 돼 있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고가도로 넘어가서 내려가면 여기 버스 씁니다. 2층짜리 버스 쓰고 여기 써 있잖아요. 치앙라이 이렇게 가서 버스 타면 되는데 엄청 추워요. 여기 스마트폰 충전 그 최신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3,000원짜리 좋은 거 쓰시면 스마트폰 충전 가능하고요. 옛날 거 그러니까 충전이랑 그 데이터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 동시에 되는 거 그거 쓰시면 아마 될 거예요. 요 TV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보조 배터리 충전했고요. 그다음 여기 요거랑 빵 하나 줘요. 이거 덮어야 됩니다. 매우 춥습니다. 진짜 춥고요. 물 줬고 빵 줬고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쓰는데 여기 뭐 야시장 같은 거 있고요. 중간에 버스가 출발해 버려가지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기름 채우고 다시 오더라고요. 그 안에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밤 휴게소 밤이고요. 트레킹 아무튼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까 그 말했던 공항 돈무앙 공항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 중간에 한 두 번 세 번 서요. 정류장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트레킹 이거 다 찍어놓는데 뭐 인터넷 제가 영상에다 갈긴 귀찮고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고속도로로만 가는 건 아니고 중간에 다른 데도 또 빠지더라고요. 빠져서 휴게소 갔다가 다시 나와서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쭉 이게 이제 12시가 바뀌어서 심야 버스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치앙라이로 도착하는데 여기 치앙마이가 여기 있고요. 치앙라이가 여기 있어요. 가서 여기 버스가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도이루엉 국립공원 이쪽 지나가면 산에 구름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엄청 예쁩니다.
뭐 현지인들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에 그냥 구름이 걸려있는 산에 구름이 많이 걸려있는 그런 게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기 버스터미널에 이제 도착을 하죠. 버스터미널 총 두 개가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세워주고 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쪽 호스텔에서 묵었는데 아마 첫 호스텔이었는데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이쪽 호스텔 그 버스터미널 원 있는 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가서 이동을 했고 그다음 여기를 좀 도보로 생각보다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여기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보통 이제 국경지대 이런 데 가더라고요. 이런 데 무슨 갔는데 저는 국제 면허증이 없어서 타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냥 걸어 다녀서 두세 시간 그냥 동네 마실 돌아다녔고요. 네, 여기 제가 호스텔 여기서 묵었었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여기 꽤 친절하고 좋았어요. 네, 제가 만난 호스텔에서 첫 번째 기타가 있던 줄은 좀 안 좋았지만 네, 여기서 그리고 치앙라이 버스 여기 터미널 1 있죠. 여기 도착을 하시면 여기에서 치앙마이 가는 버스 혹은 다른 지역 가는 버스 또 여기서 보통 끊으시면 됩니다. 세븐일레븐 있고 여기 좀 돌아다닐만 한 데는 요런데 그 다음에 여기 나이트바자 공연은 하긴 하는데 여기 식당가거든요. 그냥 돌아다닐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 많이 가던데 그 고양이 카페 뭐 있어요? 캣 카페인가? 터미널 근처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고 나머지는 다 오토바이 타고 다른 지역 가는 사람들이라서 예 뭐 네 아무튼 또 밤이랑 낮이랑 또 많이 다르니까 밤에 나가면 또 괜찮긴 한데 전 낮에만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도 구글 뭐 맛집 찾아보면 이런 데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우 없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앙라이 나이트 바자에서 뭐 밥 먹고 그다음에 그 호스텔에서 만난 그 데니얼이라는 친구랑 밥을 네 아무튼 먹었고요. 치앙라이에서 요것도 팔았는데 사탕수수 같은 거거든요. 뜯어서 생각보다 싼데 맛은 괜찮았어요. 그냥 사탕 맛 뽑기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달고나 그 맛이랑 똑같습니다. 뜯어가지고 여기에다 싸서 먹는 건데 나름 먹을만해요. 더운 거 빼면.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로 여기도 다 화장실 다 있는 버스고요.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 도착을 하면 버스터미널 3번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지역 그 놀러 간다거나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빠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여기 버스터미널이 다른 데 좀 붙어 있어요. 옆에 이런 데 가시면 여기 터미널 말고 이쪽 옆에 또 가시면 인터넷에서 예매해서 빠이 가시는 분들 이쪽에서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서 노시다가 택시 타고 택시는 아니죠. 뭐 어쨌든 뭐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기차길이 있습니다. 기차역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 버스터미널 여기 도착해가지고 여기 또 걸어갔죠. 네,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묵었던 숙소인데 정말 현지인 나는 곳이고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사람은 없었어요. 쉬는 날 네 조식 그때 안 좋은데 아무튼 뭐 상관없고 뭐 조식 먹으러 간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그 좀 맛있어 보이는 고깃집 뭐 이런 거 좀 몇 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뭐 학생들도 좀 다니고 학교도 있고 해가지고 낮에 한 두세 시 정도 되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이쪽 가면 되게 조용한데 그냥 네 사람 없는 여기 라면집 맛있는 거 하나 있었던 걸로. 네 그리고 이쪽에 공원 가시면 사람 거의 없고요. 그냥 거의 유령 도시 같은 공원 여기 지나서 이쪽 가시면 치앙마이 기차역 있습니다. 기차역 나중에 이제 방콕으로 갈 때 요걸 나이트 기차를 또 탔는데 버스 터미널은 이쪽 요 네모난 거 기준으로 치앙마이 이쪽 버스 터미널 요 밑에는 기차역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걸어 다니다 보면 여기에서 요쪽 있죠. 요쪽
이쪽 돌아다니다 보면 맛집 같은 거 싸지 않은 식당 많이 있고요. 이쪽에 그런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강가를 주변으로 해서 색깔은 엄청 그냥 초콜릿색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에 식당 되게 많고요. 뭐 맛있는 집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찾아서 돌아다녀 볼만하고, 그 다음에 강 보면서 뭐 드실 분들은 이런 데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또 걸어서 이제 갔는데 생각보다 여기 볼 거 없어요. 여기 노란색 여기 별 건 없고, 이쪽에 조금 먹을 거 파는 데 있고, 이쪽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차라리 이쪽 가시면 그 네모난 거 기준으로 이쪽에 식당가 있으시면 뭐 커플들 가서 뭐 먹을만한 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항마시장은 별로 볼 거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 걸어 다녀봤는데 여기도 뭐 그냥 네 그냥 그랬어요. 예, 별로 그랬고 이쪽도 크게 별건 없는데 이쪽에 그 재즈바 하나 있는데 그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 숙소 근처에서 요건 먹은 건데 현지 식당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와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맛이 어려워가지고 네 현지 음식 네 핑강 있는데 색깔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고요. 그 치앙마이도 이렇게 좀 구름이 산에 좀 많이 걸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치앙라이, 치앙마이, 네, 제가 묵었던 곳이고요. 한국인 사장님이고 이걸 시켜주시고 밥은 주시고 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관광객들 보통 어디에 있냐면 이쪽 안에랑 이쪽, 그다음에 이쪽, 이쪽이 아마 가장 많습니다. 여기 현지인들 님만 해민이라 그러는데 현지인들 이쪽에 가시면. 그 젊은 애들 또 술 마시고 놀고 한 그런 것도 많고요. 이쪽에 젊은 층 많이 가는 곳, 여기는 좀 올드타운은 그냥 관광객 위주, 그리고 중간중간 학교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는 현지 관광객 생각보다 좀 별로 없었어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재미는 좀 없는 재즈바 하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되면 타페문 쪽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사람 많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다가 일요일 날 요 정도 여기 가보시면 거의 뭐 페스티벌처럼 하거든요. 이렇게 가시면 일요일 날 한 번은 보셨으면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꺼무양이라고 이쪽인가 보네요. 묵겁까이양이네요. 여기 맛 괜찮아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다가 고기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먹는데 맛있습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차 타고 와서 먹는 것 같고 여기 괜찮은데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네모난 칸 있고 여기 괜찮았어요. 제가 먹어본 곳 중에서는 꽤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이 안쪽 돌아다니시다 보면 예쁜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중간에 뭐 경찰서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호스텔 가서 느낀 거는 야마하 기타가 많더라. 그래서 기타는 좋은데 줄이 오래돼가지고 네 뭐 그냥 잠깐 좀 치긴 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랬고요. 올드타운 입구 타페문 네 여기 일요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죠. 여긴데 여기 갑자기 사람이 많아요. 갑자기 사람 많아가지고 거의 여기는 이제 나가는 입구 다른 쪽인데 진짜 사람 많으니까 여기는 한번 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여기 별로 볼 건 없습니다. 볼 건 없는데 여기까지 걸어갔다죠. 슈퍼마켓 큽니다. 근데 볼 거 없습니다. 여기 차 타고 가는 데인데 걸어다녔어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일요일날 이쪽에서 그거 해요. 그 마켓 낮에 열리는데 나름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 사진 찍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음악도 많이 여기 연주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쪽 가시면 이제 밥을 여기서 먹었는데 제가 여기서 먹었는데 여기서 먹을 걸 하는 여기 안에 또 뭐 이것저것 또 많이 팔고 공연도 하고 또 예뻐요. 그냥 안에 사진 찍기 매우 좋으니까 이런 데 가서 사진 이거 직접 찍어보시면 됩니다. 직접 괜찮았다. 그리고 이쪽 가보면 뭐 있을 것 같아서 가봤는데 뭐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별로 가쁘고 없고 이렇게 걸어와서, 그리고 치앙마이 이렇게 다 또 이거 다 걸어다니는 흔적입니다. 이렇게 도보. 그다음에 한 명 그 대니얼이라고 만난 친구 있는데, 그 친구 공항, 제가 이제 여기서 비행기를 안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치앙마이 공항이 여기 있습니다. 네모칸 기준으로 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여기 기차역, 그다음에 여기 공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항 한번 갔다 왔고요. 여기 찍고 믿지 말아셔야 될게 미터로 안 하면 무조건 비싸게 불러요. 택시, 미터 택시도 엄청 친절해 보이셨는데, 여성분이셨는데 얘기하니까 미터 안 하고 가시길래 그냥 저는 비싸게 들고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할 거면은 싸게 할 거면은 그 그랩 같은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도 이제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쪽이 별로 볼 건 없어요. 이쪽도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동네 골목, 노란 데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데가 이쪽 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현지인 느낌 많이 납니다. 다 걸어 다녀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가봤는데 여기 아무튼 이쪽 근처 여긴가 재즈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대니얼이 추천해 준 곳이었는데 제가 적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노스게이트 재즈 펍이라고 한국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북문,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북쪽 문입니다. 옆에 노스게이트 재즈펍 있는데 여기 제가 간 날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에 이제 재즈 밴드가 연습을 여기서 공연을 하고 여기다 돈을 넣는 통이죠. 좀 드렸죠. 그리고 저는 여기 끝나면 그 다음에 여행자들 중에서 뭐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다 거의 다 드럼만 오더라고요. 다른 쪽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좀 바꿔가면서 세션은 그대로 하고, 그래서 뭐 곡 같은 거 누가 뭐 불러보고 싶은 게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바로 연주하는 곳인데 괜찮았습니다. 뭐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가서 뭐 들으시면 좋다. 한국 사람도 많다. 분위기도 좋고요. 이렇게 되면 되고요. 가면 되고 이제 아침 마실 나가서 찍은 거고요. 그 여기 물 있잖아요. 물 여기도 이렇게 좀 색깔이 이래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네. 그냥 걸어 다녀도 되는데 비 많이 오니까. 네. 공항 가는 길, 숙소, 풍경, 구름이 이렇게 항상 많고요. 그다음 기차표 예약을 인터넷으로 했는데 이거 새로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그게 안 돼서 예약만 하고 실제로는 현장 결제를 했습니다. 네, 저는 심야, 이거는 카페 가보시면, 태국 관련 카페 가보시면 그 위치 있는데 까먹었네요. 기차표 예약. 이게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여성칸, 이건 남성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차표 예약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차 그 태국으로 가는 기차인데 예약 사이트는 이거고요. 이거 찾아보시면 나오고 패신저 날짜 적고 어디로 갈지 적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고 가격 나와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아래 칸으로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슬리핑 기차인데 윗칸보다 아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안 나기 때문에 요거는 아래 칸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쪽입니다. 요 아래, 여기 아래. 그리고 여기는 생각보다 뭐 볼 건 없고요. 뭐 산책하러 다니는 분들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치앙마이 카페가 있어가지고 여기 한국 분들이랑 같이 이쪽에 도이스텝 사원 갔는데, 도이스텝 사원이 이제 요 네모칸 기준으로 이쪽 보면은 님만 해민 있고 여기 쇼핑몰 큽니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학교가 있어요. 치앙마이 대학 여기 있는데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이쪽으로 가는 도이스텝 있죠? 버스테이션 투 도이스텝 여기 가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북문 있어요. 북문 쪽에서 가는 게 있어요. 이쪽에 성태우 대기 중인 게 있거든요. 정확히 어딘지 까먹었는데 여기서 대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랩 같은 걸로 그냥 잡아서 가시면 됩니다. 뭐 돈 얼마 달라고 해서 하면 주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님마니민 쪽, 네, 이렇게 쪽인데 여기 다 걸어갔습니다. 네, 걸어 다녔죠.
이쪽은 길이 뚫려 있지만 못 들어가게 해서 원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나가라고 해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갔고요. 덥습니다. 덥고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닌데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여기도 별거 없고 뭐 치앙마이 아트센터 제 유니버시티 여기 뭐 학생들 좀 돌아다니고요. 여기 밑에는 안 가봤고 쭉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좀 뭐랄까 분위기 좋은 카페나 뭐 젊은 사람들 많이 외국인들도 이쪽에서 좀 많이 놀고 뭐 차도 마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은 살짝 그 고풍 인사동 느낌이라면 이런 데는 뭐 신사동이라 구정 이런 데 살짝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쇼핑몰이 꽤 큽니다. 커서 여기서 더우면 여기서 밥 먹고 놀아도 되고 여기도 극장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그냥 집 같은 게 많아요. 그 사람들 숙소 그런 거 많고 그리고 네 여기서 저기 멍키토 게스트하우스 꽤 싸죠. 근데 시설이 게스트하우스 가봤던 곳에서는 좀 썩 좋진 않았는데 한국 분이 사장님이시고요. 그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태국 분인데 한국말 잘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꽤 싸다 보니까 쪽 배낭여행객들한테는 꽤 좋은 이쪽이 다 게스트하우스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다 게스트하우스고요. 양쪽으로 다 있고 그리고 자전거도 뭐 빌려주신다고 했는데 좀 안 빌려 타고 다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 현지인 느낌 나는 곳 여기 완전 현지인 느낌 나는 곳이고요. 여기도 뭐 먹는 것도 팔고 뭐 학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다 걸어 다녔는데 마야 쇼핑몰 여기 가서 또 잠깐 들렀다 왔고 여기 위쪽으로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여기 위로 쇼핑몰 위쪽 갔는데 이쪽 가보시면 이쪽은 별로 볼 건 없는데 이쪽에 야시장 같은 거 하나 또 있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닐만 합니다. 여기 현지인 느낌 많이 납니다. 이쪽도 여기는 관광지 느낌 나는 게 여기 딱 하나 여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여기 써있다시피 난민의미 쪽 여기가 공항 근처다 보니까 이쪽이 시끄러워요. 공항 그 비행기 날아다니는 소리 많이 납니다. 이쪽은 좀 덜 나는 편이고요. 이쪽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쪽에 숙소 얻으신 분들은 계속 그 비행기 소리 들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김포 사는 느낌? 뭐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도이스텍 가서 사진 찍었고요. 사진 잘 안 찍는데 여기 네, 아무튼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기차역으로 갔다가 네, 이렇게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앙마이에서 네, 기차로 타고 갑니다. 기차 이렇게 타고 심야 기차 같이 그 만났던 한국 분이랑 같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침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쾌적하게 자면서 왔고요. 여기도 덮개랑 이런 거 다 주니까 꽤 쾌적하고 좋아요. 그리고 1층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창가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창가 그리고 대학교도 한번 갔었는데요. 대학교 호수 생각보다 많이 가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차를 여기다 보통 세우더라고요. 커플들 그래서 여기 한 바퀴 쭉 도셔도 되는데 덥습니다. 그냥 뭐 그냥 즐기기는 괜찮은 네, 호수 색깔 호수 이렇고요. 사람들 좀 걸어 다녀요. 네, 걸어 다니고 그다음에 기차에서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기차역에서 치앙라이 기차역인데 여기 앞에 뭐 별로 볼 건 없는데 앞에 편의점 하나 있거든요. 편의점 하나 있는 세븐일레븐 여기 아마 치앙마이에서 장사 제일 잘 되는 곳일 것 같아요. 여기 먹을 거를 사서 이제 들고 가니까 거의 그냥 동납니다. 채우면 동나고 그 정도로 장사 잘 되는 곳이고요. 기차 타보면 기차역 이쪽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레일 앞에 요 정도 부위 가보시면 충전할 수 있는 기차역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의자가 있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기차가 있고 기차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위쪽이 내려오면서 이제 슬리핑 기차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전기 꼽는 데도 있고요. 여기 뭐 음식 올려놓고 뭐 2층은 이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층에다가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서 화장실 예, 괜히 찍었습니다. 손 씻는데 꽤 깨끗하고요. 괜찮아요. 중간중간 쉬는 거 찍어놨고 네, 기차역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쭉 옵니다. 이렇게 도착을 하지요. 이날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왜냐면 그 같이 있던 분이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아마 이때는 택시나 버스 이런 거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방콕 도착하기 거의 직전에 많이 서요. 뿅뿅뿅 쓰다가 마지막에 차 후알람퐁 중앙역, 여기 시내랑도 꽤 가깝습니다. 시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콕에서 이쪽 기차 여기네요. 그쵸? 후알람퐁 중앙역 내리면 여기가 지하철역이랑도 연결된 것 같은데, 아니었나? 아무튼 요 근처에서 여기 있군요. 후알람퐁 지하철역 있고, 여기는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무튼 뭐 그런데 여기서 내려가지고 뭐였지? 나이소이 파타야로 갔네요. 파타야 가가지고 여기 택시 타고 왔던 걸로 아는데, 파타야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에서 강을 보시면 돼요. 강으로 보시고 이쪽이 공원 두 개 있고, 왼쪽에 기차역 있고, 여기서 택시 타고 나이소이 가서, 여기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이 갑니다. 여기 엄청 많이 가요. 끈적국수인가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유명한 데인가? 갈비 요거. 아 요거 괜찮았어요. 요거 맛있었습니다. 나이소이 맛있었고, 그 다음에 꾼댕 꾸이짭, 여기가 아마 끈적국수인가? 여기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맛있습니다. 하나는 맛있었고 하나는 별로였는데, 낮에 좀 빨리 가야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무튼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좀 걸어갔어요. 시간이 아침 새벽이었는데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갔는데, 아침 7시 반인가 그런데 예약이 다 끝나서 오늘 밥 못 먹는다고. 보시면 영업도 빨리 종료하거든요. 이게 네, 이렇게 돼 있고요. Wait list is full 이렇게 돼서 아침 8시인가 7시 반이었는데 이미 받을 수 없는 상황. 여기 사람도 줄 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못 먹으면 그러면 못 먹느냐, 여기 말고, 그래서 여기 쪽에 내려가시면 아이콘시암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콘시암, 아까 우리가 있던 데가 여기까지 왔다가 택시를 타고 아이콘시암으로 가가지고, 아이콘시암에 보면은 똑같은 가게가 있어요.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 가서, 저는 여기가 훨씬 좋은 게 훨씬 더 예쁘고요. 이런 데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먹습니다. 요게 그거 팁사마인가 뭔가 그렇대요. 안에 주황색 국수 같은 거 들어있고, 전 요것만 좀 먹어봤는데, 아무튼 요거 먹고, 저는 요거 먹고 같이 있던 친구는 요거 먹고, 오렌지 주스? 그걸 먹어야 되나봐요. 그래서 요거 먹고 왔죠. 네, 요거 먹었고, 네, 아이콘시암. 그리고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 나와서, 여기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공짜로 여기서 내려줘요. 여긴가? 여기서 쭉 타고 여기서 내려주면 나와가지고 여기서 버스 타고 9바짜리. 와 정말 대단한. 여기가 아이콘시암 바깥쪽이고요. 꽤 예쁘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 여기서 사진도 찍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피어 여기서 타가지고 10바인가봐요 10바짜리 하나 타가지고 요런 버스입니다. 에어컨 없고 죽이죠? 네, 요거 어디까지 가는지 물어보고, 아무튼 내고 앞뒤로 문이 있어요. 출입구. 네, 여기 타고 가가지고 전승 기념관 지나서 이게 짜뚜짝 시장인가 막 그럴 겁니다. 버스를 여기서 타고 가서 아까 여기죠? 예,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매연도 작살이고요. 택시 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짜뚜짝 공원 밑에 짜뚜짝 시장 있어요. 여기서 잠깐 둘러봤는데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사람들 뭐 돗자리 깔고 좀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짜뚜짝 시장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여기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구경 좀 했죠. 여기 뭐 좀 별거 다 팔긴 해요. 좀 네, 뭐 요런 거 뭐 별거 다 팝니다. 네, 요런 것도 팔고. 네, 여기 구경하고 나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택시비 엄청 비싸게 주고 끈적국수라고 내일 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뭔지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요걸 먹었고요. 아무튼 여기 갔다가 그
같이 왔던 친구 여기 공항에다 떨궈주고 저는 지하철 타고 와서 여기서 그랩 오토바이 처음 타본 걸로 해가지고 다시 여기로 도착을 합니다. 카오산 로드네요. 여기가 카오산 로드. 여기가 사람들이 좀 많이 또 놀러 다니는 곳이긴 하죠. 네. 카오산 여기 쪽에 가시면 배 타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다음날 숙소 정해놓고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는 건데, 이렇게 넘어간 적은 없는데, 아무튼 여기를 이제 다 걸어 다녔죠? 네, 다 걸어 다녀서 꽤 멀리 갔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걸어갔으니까 시간 그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트랙 주위로 해가지고 사람들 뭐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요,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한국이랑 좀 비슷한 여유 많은 분들 네, 다니는 것 같은. 여기도 한번 걸어 다녀봤는데 이쪽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데는 이제 경찰들도 있고요, 뭐 지키는 사람도 있고, 뭐 국방부 있죠, 완전 큰 데죠. 네, 이런 데 좀 잘 걸어 다녀봤습니다. 도로는 좀 시원시원하고 뭐 왕궁 이런 거 보이니까요, 길에서. 또 낮에 나가서 저녁에 아마 들어온 걸로. 네, 꽤 멀리 걸어 다닌 겁니다, 이 정도면. 네, 이렇게 걸어 다녔고 그 다음 날은 요 위쪽으로 걸어 다녔는데, 여기는 좀 이쪽은 뭐랄까, 이쪽을 걸어 다니면 세종문화회관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광화문 이런 느낌이고요. 이쪽은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카오산 로드가 여기니까 위쪽으로 가보다 보면 현지 느낌 좀 많이 납니다. 현지 느낌 많이 나는데 여기 뭐 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죠, 여기 학교도 있고 뭐 중간에 뭐랄까 시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그런 곳, 네,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 현지의 그 현지 느낌, 관광객 느낌 전혀 안 나는 그런 곳인데,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뭐 치킨집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처음 보는 치킨집인데 여기 학생들 꽤 많습니다. 중학생, 대학생, 초등학교도 있고. 한번 구경 다녀봤고요. 오는 길 여기 있잖아요, 이쪽. 이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좀 경찰도 서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올 때. 여기도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현지 느낌 즐기실 거면 이쪽도 괜찮지 않나. 네, 관광 느낌 말고. 그 다음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했지요. 그 다음은 이제 카오산 로드에서 배를 타고 여기 피어 있습니다. 여기 좀 실선 보이시죠? 실선 여기가 왔다 갔다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갑니다. 이건 모르겠고 여기 아마 그 배 이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서 중간중간 쉬면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다 걸어왔던 데죠, 제가. 이쪽 내려서 꽃시장 근처 쪽에서 이제 쓰죠, 라차왕 이쪽이네요. 여기서 서가지고 다 걸어다니죠. 네, 여기 이것도 진짜 미친 짓인데,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호스텔 업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꽤 괜찮았어요. 여기 독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여기에서 여기 호스텔이 뭐가 좋냐면 그 강이 보여요. 그래서 꽤 좋았습니다. 여기 꽤 괜찮았고, 옆에 카페 같이 있거든요. 술 마시는 데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술 마시고 그 카페 음료수 마시는 곳 있고, 여기 바깥 보이는 곳은 그 손님들이랑 호스텔 손님들이랑 다 만나는 예, 장소처럼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꽤 운치 있고 좋았습니다. 여기 호스텔 중에서 꽤 깔끔하고 네, 좋았어요. 좋은 곳이다. 그렇고 이쪽 이제 올라가시면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여기가 차이나타운인데 생각보다 매연 방콕 중심가보다 더 심할 정도? 그렇고요. 이쪽에 이제 차이나타운 사이로 해가지고 먹을 게 있는데 맛있는 것도 좀 많아요. 네, 차이나타운 여기 다 돌아다녀봤는데 거의 다 가봤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좀 이렇게 색깔 노란 데는 거의 다 가봤는데, 여기 메가프라자 쪽이 그게 있고요, 저기 그런 게임이나 뭐 피규어 이런 거 파는 데 있고, 나머지 다른 데 다 가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런데 다 많지는 않았고, 그냥 뭐 갈만한 정도? 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던 데가 이쪽이었던 올드시안 플라자인가? 이쪽 지하 가니까 사람 좀 많았던 것 같고, 나머지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쪽 보시면 여기서 도보로 이렇게 쭉 걸어가잖아요. 요 구간. 여기가 어디지? 여기 파란색, 녹색 선으로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루코스텔, 여기 외국인 진짜 많았어요. 여기 꽤 크던데 보니까. 중간에 골목 사이에 건물 하나가 통으로 호스텔인데 외국 사람도 잘 많았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걸어다니는 곳 있잖아요. 녹색 선. 여기 길거리거든요. 그냥 길인데 양쪽 사이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와가지고 시원합니다. 여기 다닐만해요. 여기 다닐만합니다. 요런데 여긴 다닐만하고, 여기는 덥고 되게 좀 살짝 매연 엄청 심하고, 여기 그렇게까지 볼만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시간되면 가봐도 되는 정도고, 여기 녹색선 여기 괜찮으니까 중간중간 옆에서 뭐 이것저것 팔고요. 시장인데 좋아요. 여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식당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밥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텍사스 숲기,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가더라고요. 여기 저는 안 먹는 쪽이라서 해산물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갔고요. 여기 사람들 이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여기 길거리 보면 중간에 이거 있어요. 이거 한국인들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어 할 만한 거거든요. 이게 길에서 파는 건데 저는 이제 내장 빼고 고기만 해가지고 먹었는데, 어떤 맛이냐면 칼칼한 해장용 국 같은 거, 술 먹고 먹으면 진짜, 아니면 술에 같이 먹으면 한국에서 팔았을 때 대박 날 만한, 네, 그런 맛인데 한국인만의 잘 맞는 건데 이거 꽤 괜찮았어요. 여기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안 가봤던데 또 이렇게 첫날 차이나타운 첫날, 차이나타운 두 번째 날 다 돌아다녀 봤고요. 별거는 없어요. 별건 없고, 네, 밤이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차이나타운 좀 시끌시끌해서 괜찮은 정도고, 낮에는 뭐 별로 볼 거 없고, 시장 이런데 구경하기 괜찮습니다.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는 거 괜찮을 텐데 저는 해산물 싫어해가지고 좀 별로였어요. 먹을 거 별로 없고, 다음에 그 다음날 여기 도보로 또 밑에 또 다 돌아다녔죠. 여기를 네 이렇게 쫙 돌아다녀봤는데 별거는 없었어요. 별거 없고 그냥 현지 느낌? 예, 나는 느낌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다 돌아다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텔 처음에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호텔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호스텔 좀 많이 좀 묵었어요. 여기는 시설이 좀 좋진 않은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지? 아무튼 여기 호스텔 실롬 이쪽이네요. 이쪽에서 묵었는데 여기는 시설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 여기서부터 제가 막 코로나 걸린 것 같은 느낌? 여기서부터 뭐 사람들은 좋았어요. 여기서 사람들이랑 얘기 많이 하고, 영어가 참 안 되긴 했지만 꽤 좋았고, 여기서 또 인도 사람도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칭찬이 너무나 네, 좀 과할 정도로 한국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한국에서 일했었고 뭐 자기 또 일하는 곳에서 한국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이쪽 가다 보면은 요 정도 골목에 맛있는 집 좀 있고요. 이쪽 길거리도 먹는 집이 좀 있는데 뭐 구글 지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네요. 여기 내려가는 요 구간이니까 여긴가 같습니다. 이쪽 내려가는 길에 좀 싸고 맛있는 집 있었어요. 길에서 먹는. 그리고 옆에 먹었을 때 외국인이 팁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봤었고. 이쪽에 그리고 이쪽이 아까 그 제가 아이콘 시암에서 배 타고 내렸던 여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 둘러봤는데 여기도 나름 좀 번화가 지역이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볼만한 데도 좀 있습니다. 여기도 구경할 만한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쪽 가시면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여기 갔네요. 여기 맞네요. 여기가 그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곳이고요. 여기도 미슐랭 거의 한 7, 8년간 네, 여기 지금 써 있죠. 여기 줄 서서 먹는 느낌?
조그만 거 하나 시키면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갔더니 알아서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소스가 있는데 소스가 좀 더러워 보여가지고 뭐지? 막 싶었는데 앞에 이제 태국 그 여자분이 앉으셨는데 그걸 이렇게 뿌려서 먹더라고요. 뿌려서 먹으면 좀 물리지가 않습니다. 살짝 요게 좀 물리는 맛이어가지고 그 뿌려서 먹으면 되고요. 맛있습니다. 여기도 맛있었어요. 족발, 네, 족발 느낌. 족발이 종류가 있습니다. 큰 거, 조그만 거. 위치는 여기입니다. 아이콘 시암이랑 가깝죠.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지금 다 돌아다녀 봤죠. 여기는 그 태국인인데 그 튜터하는 친구랑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냥 구경하자고. 네, 그래서 구경을 그냥 한번 밤에 했고요. 제가 맥주 사준다 그랬는데 친구가 자기도 한번 쏜다 그래서 서로 한 병씩 먹었습니다. 네. 그 친구가 태국 서울대라고 한 쫄라종과 나온 친구였는데 확실히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은 많아요. 이런 거 좋았습니다. 좀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태국의 실상 좀 들어서 아무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걸어가지고 실롬, 네, 여기 호스텔 또 호스텔을 묵었죠. 사실은 호텔을 자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본 분위기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업소 같은 거 좀 그런 곳인가 봐요. 몰라는 낮에는 볼 때는 와 여기 일본 느낌 난다 그랬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여기 그냥 유흥가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에서 중간에 파는 것 중에서 대마 들어간 곳도 있어서 실수로 먹을 뻔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공원 있잖아요. 공원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 운동 많이 합니다. 여기 운동 많이 하고 한국처럼 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제가 여기가 어디야 어디까지 갔었더라 여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 별거 없어요. 네, 그냥 현지 느낌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기 중간중간 뭐 먹을만한데 식당 같은 거 좀 있고요. 요 앞에 그 여기 무슨 역이지? 실롬. 네, 실롬역인데 요쪽에 살짝 아무튼 유흥가 뭐 요쪽 그런 게 좀 많고 요쪽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 꽤 많아요. 많고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활기찬 느낌? 좀 왜냐면 죽어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쪽 갔다 왔고요. 네, 그 다음 날 여기 또 다 걸어 다녔죠. 학교 가서 학식을 먹었는데 여기 가 보시면 이제 여기 학교가 쫄라종권이라 그래서 태국의 이제 서울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긴데 꽤 잘 돼 있고 버스가 공짜로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기숙사 형식으로 돼 있는데 식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식당이 두 개가 있고 식당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은 특징이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는 없고 그냥 거기서 만들어 파는 게 있어요. 둘 다 좀 별로긴 한데 좀 쌉니다. 과일도 싸고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죠. 그 왼쪽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이쪽 도미토리 근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먹고 제 동선 보시면 알 텐데 여기 있네요. 카페테리아 파실리티 여기서 밥 먹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식당입니다. 네,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밥을 두 군데 먹고 여기 뒤로 돌아갔는데 여긴 학교 밖이에요. 학교는 여기가 그 큰 도로 사이로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고요. 1번, 2번 그리고 여기도 스퀘어 뭐 붙어서 써만 미타운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보다는 적어요. 여기도 꽤 큰 건물인데 사람 별로 없고 지하철역 연결돼 있어서 그쪽 인구는 있는데 학교 대학생들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이쪽이랑 뭐 좌우로 그러니까 요 대학교 주위로 해가지고 다 번화가예요. 꽤 좋더라고요. 네, 대학생들은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여기 샤만시장 별로 볼 거 없고 여기도 다 걸어 다녀봤는데 낮에 걸어 다녀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볼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식당이나 이런 거 많긴 했어요. 밤에 뭐 먹으러 다니기 괜찮겠다 이 정도 있었습니다. 식당은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싼데 맛있는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랬었고 그리고 태국 대학생들은 교복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또 걸어서 또 갔죠. 걸어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여기 구경해보고
이쪽도 보시면 그 쇼핑몰이랑 이런 거잖아요.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사람 거의 없고, 어디가 맞냐면 이쪽 거의 죽어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센트럴월드 시안파라곤 있죠. 여기 이쪽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쪽 그 다음에 시암스퀘어원도 생각보다 사람 없고, 마분콩센터 여기 길잖아요. 여기 사람 꽤 많아요. 여기 사람 꽤 많고, 여기는 그럭저럭, 그리고 이렇게가 사람들 진짜 많은 곳입니다. 또 대학교 근처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이렇게 왔다갔다 많이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래서 여기 다 돌아다녀 봤죠. 그리고 여기 또 호스텔을 또 모았는데 여기 괜찮습니다. 여기 꽤 괜찮고요. 여기서 기타 혹시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시면 기타가 있는데, 여기 시설도 꽤 괜찮고요. 안에 기타가 있는데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그 야마하 기타였는데 여기서 꽤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뭐 짐 톰슨 이런 거 보러 간 사람도 있던데 별로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아까 이쪽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다 고가도로로 돼가지고 비 안 맞고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중간 살짝 맞는 구간도 있는데,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요 위까지 비 안 맞고 돌아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은 거의 요렇게 우산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여기 현지인 느낌 많이 나고요. 아무튼 이쪽 가보시면 더 플래티늄 패션몰 있죠. 여기 사람은 많아요. 이쪽만 사람이 많고, 여기였던가? 홀세일?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꽤 많고, 나머지는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다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데 다 마켓이랑 이런 거 있거든요. 사람이 별로 없고 이쪽만 좀 사람이 많아요. 동대문 느낌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니면 여긴데. 그리고 이쪽에서 비 안 맞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빅시안 마켓도 사람 별로 없었고, 이쪽도 사람 별로 없었어요. 여기 다 생각보다 사람 없었습니다. 뭐 그냥 한 번씩 가볼 만한 정도. 네. 그 다음날 여기서 이제 기점으로 시안파라곤, 네, 여기 대학교 기준 잡고 여기 센트럴월드 있잖아요. 시안파라곤 센트럴월드 쪽으로 살짝 올라가다 보면 여객선 터미널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기점인데, 여기서부터 쭉 가시면 왼쪽으로 가면 여기서 멈춰요. 끝이에요. 여기는 배가 안 다니고요. 원래는 다녔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 길을 막아놨고, 터미널 여기서 출발을 하면 천천히 그냥 뭐 재밌습니다. 봐가지고 중간중간 내리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내리고 싶은 데서 내리셔도 되고요. 내리셔도 되고,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갈 거면 돈을 한 번 더 내야 돼요. 여기서 추가 요금 갈아타는 거죠. 그 끊어줍니다. 여기서 타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끝까지. 끝에 가면 볼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냥 가봤는데 나름 한번 가볼 만한데 좀 살짝 오래 타니까 멀미 날 것 같더라 정도. 이렇게 가서 여기도 현지도 좀 둘러봤고요. 현지 여기서 좀 둘러봤고, 사람들 의외로 많이 타더라. 비 와가지고 아무 재미는 있었는데 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간만에 타고 갑니다. 한 번씩만 경험해 보려고. 그래서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터미널 여기서 라차체위, 아무튼 여기 역에서 이렇게 타가지고요. 아송역에서 내렸는데, 여기 이제 녹색역 있잖아요. 여기서 쭉 녹색역 타고 여길 겁니다. 아송역 피어 21.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곳이죠. 여기 뭐 먹는 것도 있고 그냥 사람 많습니다. 여기 정말 사람 많아요. 이쪽 여기 정말 사람 많은 곳인데, 여기 밑으로도 좀 돌아다녀 봤고요. 밑으로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 노란데 별로 볼 거 없어요. 사람 진짜 없고, 이쪽도 별로 없고 한데 중간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유흥가 같은 거 이쪽에 좀 있고요. 왼쪽은 더 심하고, 네,
이쪽을 제가 걸어 다녀봤는데 이쪽이 뭐 나나 코리아타운 여기도 밤에는 또 근처나 이런데 돌아다니시면 여성분들이 좀 붙잡습니다. 붙잡는데 뭐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이런데도 다 걸어 다녀봤는데 그냥 골목이고요. 밤 되면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이쪽 사람 진짜 많고 보시면 아속 나나 그쵸? 이쪽이 거의 요 위쪽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유흥가예요. 꽤 좀 네, 길에 막 여성분들은 많이 서 있고 막 잡고 이래요. 따라가시면 네,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가시면 되고 여기도 요쪽은 별로 볼 거 없고요. 요쪽은 사람 좀 있습니다. 이런데 사람 많았고 여기도 사람 좀 있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속역 길 건너에 소이 카우보이 여기는 꽤 좀 밤에 가면 좀 잠깐 구경만 하고 왔는데 혼자 가기 좀 무서운 곳입니다. 좀 많이 성인스러운 곳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걸었죠. 여기도 다 걸었는데 이쪽 가보시면 이쪽도 다 번화가긴 하거든요. 여기는 들어가 보진 않은 것 같고 끝날 시간이라서 이쪽도 별로 볼 건 없어요. 이쪽도 별로 볼 건 없고 길 가다 보면 이쪽에도 살짝 그 유흥 시설 같은 게 조금 돼 있긴 하고요. 밑에 내려갔는데도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꺾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도 별로 별 건 없었습니다. 이쪽도 꽤 번화가고 백화점 문 닫아서 안 가봤고요. 이쪽은 그래도 좀 밤에 볼만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걸어서 이렇게 또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날 숙소에서 나와서 여기서 피어 21에서 밥을 먹어봤고요. 그 중간에 내가 갔던 데가 빤탈이라고 여기 한국 사람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걸어가시다 보면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한국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인터넷 찾으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걸어갔는데 걸어가시면 힘듭니다. 저는 그냥 걸어간 거예요. 덥고 여기는 도로도 좀 넓고 해가지고 살짝 무서운 곳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도 지나가고 하는데 나름 갈만은 한데 그리고 여기 지하철역도 있고 그래요. 중간에 그 공항 가는 지하철 여기에서 이제 센트럴 라마 이제 걸어서 올라와서 포춘타운 여기도 사람 나름 있고요. 여기 그 가전제품 중고 이런 거 하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한국 분이신데 여기서 거주하시면서 호스텔에 뭐 제품 수리하고 계시는 분 있더라고요. 호스텔에서 아무튼 비 오면 여기 좀 잠기는 게 좀 흠이긴 한데 이쪽 포춘타운 여기도 사람 많고 여기도 사람 꽤 많습니다. 꽤 괜찮았어요. 여기도 사람 꽤 많이 오고 쩌페어 야시장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도 많이 가는데 여기에 또 이제 먹는 게 또 있죠. 유명한 게 개인적으로는 별로였는데 사람들 한국 사람도 많이 가고요. 입구 바로 여기에서 연결되는 곳 있거든요. 연결돼서 타워에서 센트럴 플라자에서 연결돼서 나가는 곳으로 해서 입구 바로 들어가면 그 먹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개인적으로는 별로였다. 그 등갈비 뼈찜인데 고수랑 청양고추를 미친 듯이 썬 맛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입술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